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과감하게 규제를 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선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적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리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많은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 논쟁과 당리 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4조 2,1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과 같은 융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직장인들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재학 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을 없애고 국토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입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SBS 부승재입니다.